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어제 미증시도 뭐 롤러코스터 타다가 한4% 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맞습니다. 네. 트럼프가 뜻하지 않게 또 페이롤에 대해서 텍스 컷을 한다고, 그러니까 급여에 대한 어떤 이제 세금을 좀 인하하거나 아니면 제로화 시키겠다고 하면서 일단 장기적으로 올랐는데, 네. 너무 반짝 뉴스고요. 그런 것보다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확진자가 증가할 모습, 그 다음에 그쵸. 검진을 몇 명이나 하고 있는지, 네. 그런 모습이 정점을 찍고 내려와야지 그게 바닥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월가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준도 트럼프도 코로나19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너무 올라가는 거에 관심 두지 마시고 좀 멀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아직 미국은 이제 막 시작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렇게 조금 시작하다가 이대로 좀 이렇게 확진자가 더 퍼지지 않고 종식이 되면은 너무나 좋겠고, 또 이탈리아나 우리나라나 중국의 사례를 좀 반면교사 네. 삼아서 좀 어떠한 다른 좀 강력한 움직임들이 펼쳐진다면 미국은 더 확대가 안될 거고요. 그게 또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더 확대가 되지 않기를 좀 바라봅니다. 자, 오늘도 미주알 고주알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주 동안의 월가에 뜨겁게 달궈진 핫 이슈 확인해 보고요. 화요일 이 시간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월가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 봅니다. 목요일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미국 주식 관련된 궁금증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금요일에는 이번 한주 동안의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할 텐데, 이거 굉장히 올해만 약 41% 상승한 주식.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연초부터 좋았던 주식은 참 많거든요. 근데 요 진짜 한몇 주, 1, 2주 사이에 워낙에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해서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올해만 41% 상승한 주식. 뭐, 버진갤럽티. 그러니까 뭐, 테슬라? S&P 500 내에서 네. 종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아, 버진 갤럴티, 그 다음에 네. 준비디오 이런 것들은 빼야 될것 같고요. 저도 이제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종목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네. 하필이면 이 종목이, 물론 이제 주식은 아니지만 뭐죠? 말씀드리겠지만, 하여간 이 종목이 41%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이제 장기물이죠. 국채, 미 국채의 모습인데, 심볼은 TLT거든요. 예, TLT. TLT인데 복리, 제가 본 채권의 모습하고 완전 다릅니다. 네. 올라가는 모습이 너무나 대단해서 저한테 이제 회원분들이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진짜 너무 많이 올라가는 주식인데 못 따라잡겠다라고 하시는 게 바로 이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채의 모습인데 대단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국제 순위이 빠지는 것만큼 국제 가격은 반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장에서 한5%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최근에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걸 보시게 되면 약간 그림이 작으니까 잠깐 영문 글로벌에서 한번 큰 그림 네. 한번 같이 보시면서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보시면 좋을 볼까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나가는 그림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미국 20년 이상의 장기 국채의 모습인데, 네. 어제 하루 빠지는 모습 보였지만 그전에는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S&P 500 중에서 모든 기업을 제치고 20년 이상의 장기 국채가 가장 많이 올라간 모습으로 뽑혔다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20년 만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거 말고도 다양한 국채가 있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저희 영웅문 글로벌 S에 보시면 여러분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잠깐 같이 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번호가 230이거든요. 2230 2230. 누르게 되면 ETF를 예전에 과거에 제가 비교했던 화면을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여기다가 TLT로 적으시고요. 넣으신 다음에 동일 카테고리 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네. 동일한 종목, 한 다음에 좋아요 누르게 되면, 그럼 비슷한 게 예. 쫙 나오죠. 잠깐만요. 나와라. 예. 얍.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다시 하고, 네. 예. 누르게 되면 쫙쫙 나오죠. 열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20년 이상의 국채에 투자하고 있는 TLT가 옆에 있고요. 옆에 보시면 7년에서 10년짜리가 또 있습니다. 그쵸. 쭉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는 걸 투자하시면 좋은데, 어제 하루 좀 빠지는 모습 보였고요. 올해는 그쵸. 상당히 많이 올라온 모습 보였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국채가 오늘의 가는 종목으로 뽑혔다는 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예. 뭐 우리가 시장 상승장 하락장을 동물에 비유해서 불마켓, 베어마켓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한쪽에서는 불마켓이 끝났다. 이제 베어마켓 쪽으로 가는 거다. 약세장 네. 쪽으로 가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있습니다. 봐야 돼요?
일단은 곰이 지금 득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네. 소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동물로 비교한 거죠. 이제 보통 베어마켓과 불마켓을 얘기할 때 베어마켓은 고점 대비 20%가 하락할 경우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종가 기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불마켓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은 그게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되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현재 지금 베어마켓 진입할 수 있는 지수는요. 지수는 S&P 500으로 보면 2,708포인트입니다. 네. 현재 2,881포인트이기 때문에 약간 아직까지 좀 여력이 남아있죠. 그 다음에 다우는 23,641포인트까지 가면 베어마켓이고요. 나스닥은 7,853포인트인데 어쨌든 아직까지 한 2~3% 혹은 5% 이상의 여력은 남아있습니다. 다만 만약 한 번 더 급락하는 모습 보이게 되면 네. 3대 지수가 어김없이 다 베어마켓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목전에 두고 있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도 지금 선물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워낙 업앤다운이 심한 시장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도 확진자가 급증하는 모습을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지수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끔 다시 한번 풀어 보여드리면 S&P 500은 2,708이구나. 다우는 23,641포인트구나. 나스닥은 7,853포인트구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 아쉽게도 현재 기업들 중에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20%대 하락한 종목들이 꽤 많잖아요. 예, 이미 베어마켓이죠. 예. 근데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500개 중에서 305개가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데 제일 안타까운데 갑자기 그림이 보이거든요. 어떤 종목이 보이냐면 스타벅스가 보여요. 스타벅스가 이 잘 나가던 스타벅스가 지금 스타벅스. 이제 베어마켓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이고 물론 이유가 있죠. 중국 내에서 매장의 일부가 폐쇄가 되면서 네. 상당히 매출이 급감할 거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지금 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305개면 거의 70% 이상이 지금 베어마켓에 진입한 거기 때문에 종목은 정말 어려운 구간을 지금 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이렇게 빠지면 상당 기간 회복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 있는 기업의 상당수를 이전에도 이미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좀 부정적인 여파를 받을 종목들이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미 또 많은 분들이 관련된 전략을 펼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아, 뭐 하락을 해도 나는 장기적으로 투자하니까 하시면서 뭐 더 사시거나 계속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또 이럴 때는 오히려 좀 수익 어느 정도 챙기시고 더 내가 매수가 대비해서 더 떨어졌을 때 다시 재진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제일 어렵긴 하죠. 네. 그 기술이 있으면 저도 네. 알려주시면 저도 방송 안 나오고 네네. 집에서 매매하면 좋은데 그걸 하죠. 모르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제장은 급등하고 네. 전날 밤은 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네. 보인 거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보다는 이제 베어마켓 관련한 여러 가지 팩트를 좀 말씀드릴 건데 그럴게요. 이런 부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베어마켓은 평균 36% 하락을 한답니다. 다만 불마켓은 무려 112%. 오. 그러니까 베어마켓보다는 불마켓이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였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1928년 이후에 총 25번의 베어마켓이 있었고 총 26번의 불마켓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불마켓 기간이 훨씬 길었기 때문에 저희 기억에는 상당히 셌다고만 기억하고 있는 거죠. 베어마켓 평균 일수는 299일이고요. 네. 그 다음에 보통 10개월이죠. 불마켓은 평균 1003일. 한 2.75년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상승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 3.66마다 베어마켓 찾아오기 때문에 만약에 50년을 투자한다 그러면 우리 앵커께서 앞으로 50년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다 그러면 그쵸. 예, 한다 그러면 3.6년마다 찾아오기 때문에 총 14번의 베어마켓을 경험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평균이니까 어떨 네, 평균. 때는 이거보다 조금 짧고 어떨 때보다 그렇죠. 그 차이일 뿐이지만 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베어마켓 하면 굉장히 공포스럽지만 네. 좀 자주 왔다라는 걸 말씀드린 또 거거든요. 다시 블루도 돌아온다.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이제 한 번 겪으셨나요? 혹시 네. 최근에? 최근 주식 네, 투자하고 그쵸. 미국 주식 투자하고 나서 네. 아직 13번이 남았기 때문에 이걸 좀 겪은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13번은 멘붕이 네, 그렇죠. 남아있다. 주가 하락기도 네. 있지만 늘 지나가는 과정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정말 이번에 올 수도 있겠구나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베어마켓이 올 수 있는 내용을 선행할 게 어떤 게 있냐면 지금 고용지표가 안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지난번에 잘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실업률이 3.5%로 굉장히 낮은 부분에 있고요. 신규 일자리 계속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먼저 안 좋게 나오는 모습 보여야 되는데 시간당 임금까지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베어마켓을 예상하기에는 좀 서두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실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물론 지금 묻혀있죠. 아니, 묻혀있지만
지난 4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굳이 베어 마켓을 염려할 필요는 없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장중에라도 찍을 수 있거든요. 워낙 출렁임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시 한번 그렇게 빠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약간 매수하는 그런 마음으로 물론 불안 매수죠. 접근하는 게 낫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너무 공포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뭐 미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본 지는 2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 전에 사실 뭐 미국 시장만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정말 다양한 이슈로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금 뭐 V자 반등을 보이기도 하고 U자 반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뭐 국제적으로 뭐 유럽 중국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돌아갔지만 이번에는 이 코로나19라는 일들이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은 워낙 그동안 많이 올랐기도 네, 그렇죠, 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말 뭐 오비일항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당한 건강한 조정이 있고 난 뒤에 다시금 정말 한 4배 정도 더 네. 상승을 하는 불마켓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해서 가는 종목 알려드리면 또 이 얘기를 언제 또 할지는 몰라요. 그렇죠? 채권 얘기를 네, 또 채권 언제 얘기가, 하겠어요? 예, 오늘의 그쵸? 가는 종목을 꼽힌 게 거의 드문 케이스니까요. 어제 네. 오늘 저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더 이상 이제 또 이쪽 얘기는 좀 안 하길 네. 바라면서 지금 주식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저의 고전 이 시간 뉴스스탁의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